번원이 아이디어 그거 아니야? 노래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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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세븐틴 그 회의할 때 어. 그 노래방 하기로 했었는데 오. 이거 뭐야 이것도 아니 저 의문의 봉투는 뭐지? 와 이런 거 너무 좋아 빨간 봉투인데? 아 코잉 세븐틴 많이 발전했어? 아니 아더 코잉 세븐틴 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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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용의 기운을 다스려 용의 기운을 다스려 용의 기운을 다스려 에스카이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과연 어? 읽어줘 여러분은 노래방에 갇혔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는 노래 100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테이블별로 두 팀으로 나누어 방을 탈출하세요 탈출은 곧 퇴근 단 세 자리의 수의 노래만 가능합니다. 세 자리의 수의 노래. 더 많은 노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히든 미션을 클리어하세요. 아, 히든. 탈출은 아. 팀전, 히든 미션은 공중. 좋아, 지금 테이블별로 지금 봐봐. 지금 근데 디노가 어디야? 내가 이쪽까지가 어? 쿱스윙이죠, 우지영. 나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말해봐. 저요. 오, 이쪽으로 가겠어. 유연수가 이쪽. 이쪽으로 할게 나. 오케이 근데 얘 보컬이 없네? 보컬 한 명 있어 아 근데 우리 에이 다 보컬이지 이해. 연습생 때 보컬 안 한 사람 없어 보너 마이웨이 한 소절 어? 싫은데? 야 마이웨이를 굳이 나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져서 이제 100점을 맞으면 바로 탈출할 수 있는 거잖아 아 지금 나눠졌어 지금? 그러면은 일단 저 펀치 써 혹시 지금? 아니 아니 야 그러면 조기 퇴근 각이네 자, 야, 우선 그냥 쿨하게 한 곡 불러보자. 쿨하게 한 곡 불러. 나 부르고 싶은 노래 있는데. 뭔데? 아니, 랜덤으로. 랜덤으로 안 들어. 랜덤으로. 자, 멤버분들 번호가 랜덤이시고요.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실 거면 코인 노래방 지금 나가셔서. 먼저 도전한 팀. 저희 디노가 하겠습니다. 네, 도전하세요. 자, 세 자. 몇 번을 원해, 우리 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세 자리 수? 세 자리 수야. 진짜? 171. 그럼 땅땅땅. 그렇게 실감싸. 뭐 칠갑상 이 노래! 칠갑상! 뭐야? 나 이 노래 진짜 잘 부르지 아 마이크 두 개야? 앞으로 와세요 앞으로 지금 세 개인 거 같아 앞으로 와 이 노래 뭐야? 와 분위기 처음부터 착 쳐주고 좋다 맞아 100점 맞아 어린 가슴 속을 태워서
272번 272 내 사랑 내 곁에 어? 내 사랑 내 곁에 뭐지? 내 사랑 그대 야, 와, 나 아는 것 같아 야 좋겠다 와 나 이 노래 아는데 형 이 노래 알잖아 뭐 알지? 들어봐 나 대충 나 이 노래 아는데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거짓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을 보지를 모르고 I don't know 어서 뒤흘러 돌아오는 길을 Come back home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리까지 사이로 혼자 있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오지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이 나보다 아깝다. 좋아 가능성 있어. 96점. 나쁘지 않은데? 야 신나는 거 차라리 신나게 놀면은 점수 많이 잡을 거야. 좀 아는 노래 나왔어. 여기 중국어 노래 나오고 있는 거야. 어? 근데 이게 제일 따라줘. 오늘 밤 잠 못 드는 사연 있네. 가슴 파고드는 슬픔이 있네 그대의 눈빛 하나 잡을까 나 혼자 가는 되면 울었네 그때 이로는 찰랑 기쁨 주던 그대 도대체 누구였나 그대는 Who are you? 편집을 프로 와이드 세븐틴은 감사한 모습을 보여주면 틀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그래. 그래. 도경호씨가, 아 민규호씨가 읽었네. 와, 야, 민규호씨가 보였다. 때로는 글썽글썽. 때로는 글썽글썽글썽.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여기 아까 히든미션 찾은 거 한번 해볼래? 그래, 히든미션 해보자. 좋아, 좋아. 여기가 세 개가 있거든, 세 개. 뭔가 미션 있잖아. 야, 우리 제기차기 하자, 제기차기. 아, 근데 저 퍼즐은 뭔데? 몰라, 퍼즐을 이제 퍼즐 뭐 조각을 찾아야겠지? 근데 저거 봐서 아예 모르겠어. 퍼즐에 우리 뭐 숫자 적어지는 거 아니야? 숫자를 이제 거기 비밀번호가 있어서 비밀번호 걸려있어. 아~~ 저기 저 나도 하나 찾았어. 어 뭐야? 이거 약간 방탈출인데 방탈. 아 일단은 여기 퍼즐을 빨리 맞춰보자. 그래 그래. 어. 이거 이미 2, 3 나왔어. 오케이 2, 어, 이거는 2고. 어, 아니, 더 있나? 야 책상 밑에 없어? 인원이 많을 때 가장 좋은 점은 그거지.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 움직인다. 이 암호가 있나 보네 암호가. 라고 생각하는 녀석이 한 명은 아니라는 거지. 아 이게 아니야. 이게 찾았어. 아 이 아. 아 여기 또 있네. 또 찾았네. 일단 이건 3이고 이건 2야. 그치. 어. 일단 의자 밑에, 각자 의자 밑에 좀 만져봐봐. 아까는 이거를 여기서 했거든? 아 어디 있는 거야? 와 있어? 아, 이게 아닌 거 아닌 거 같아. 캔 13개를 쌓은 후 손을 빼고 10초 동안 여기야. 유지하세요. 일단 캔 13개를 쌓아볼까? 아 우선 퍼즐부터 끝내자. 이게 순서가 없는 건가? 야 우선 하나씩 가자, 하나씩. 어 그래. 어떻게 생겼지? 내가 보기엔 거기 번호지? 몇 개? 어 그런 거 뭐 이거 이건 것 같은데 여기 잘못된 것 같은데 어, 맞아 4 맞아 4 4 어. 아, 먹으면 안 됐어 이거 이해 먹으면 안 서는데 그러면 일단은 최대한 안 먹은 것도 같아요 이게 여기 있어 그러면 이게 아닌데 자 여러분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할게요 애매한 거 그냥 우리가 다 마셔도 자 호시 씨 뭐라도 좀 하실게요 이거 이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 이거 다음에 7이야 됐어. 이거 맞췄어. 3274 눌러봐. 3274. 3274. 3274. 3274. 3274. 3274. 이거 좋아. 내, 잘하고 내, 있어. 내, 잘하고 내, 있어. 좋아. 어떻게 생각해?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눠서. 그런 거 말이야. 다인조의 중요성이 뭔지 알아? 뱃사공이 많으면. 어 열렸어. 봐봐. 안에 뭐 있어? 반응만 해줘. 어 열렸어. 야 어쩐다 도어. 오차겠네. 번호표! 아~ 좋은 거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구나 근데 저 책이 있어도 세 자리밖에 못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어쨌든 뭐가 있는지는 그치? 안 해요 힌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 좀 신나는 걸 알 수 있지 야 우리 이거 찾았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자 빨리 그래 이것도 한번 해보자 먹은 다 무게감이 있어 밑에 있는 애들이 와, 다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밑에 있는 애들이 다 무게감이 있어 형 근데 이거 13개 잠깐. 가능해? 잡아줄까? 해보자 어쩌겠어 이거 해보셨어요? 무게감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요? 에이 대박이다 올려봐 둘, 넷, 여섯, 여덟, 이거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얘들아 포도 봉봉 이게 두 개가 더 남았는데? 에이 이게 어떻게 13개가 가능해요 기울었다 민규 쪽 무서워 이거 땅에서 세울까? 10초? 자 나보자 자안된거 같아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하나가 남았다고? 어 이거 맞는 거 있어 형 그 찌그러뜨리면 찌그러뜨리면 안돼 찌그러뜨리면 안돼 야, 몇 초 버티라고? 나 진짜 좋은 생각이 생겼어 넌 뭘 하지도 않고 계속 생각이 나 얘들아 책상에서 떨어지고 민경 올라가 누가 한 명 올라가 와 지금 이거 약간 책상 올라가는 우리 고맙다 승관형 파트 같아 야 이거 안 되면은 바닥에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어 이게 안 되면은 바닥에서 하자 이거를 캔을 한 사람씩 다 먹은 다음에 찍어 드리는 거야 바닥에서 하자 민경 들어 그대로 마셔가지고 맛있는 게 힘들어 밑에는 무거워요 어쩌면 어쩌면 가만있어 자 집중하자 집중 이걸 다 야, 이게 여기 잠깐만. 봐야 돼 지금 이 테이프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니 형 그 캔을 쌓으면서 그 사이에 테이프 붙이면 아, 그래 지금 내가 그거 말한 거야 아 그거 말한 거야? 아 테이프를 쓰라고! 나 지금 하고 있어 그래 이렇게 아니 그냥 여기를 중간에 찌그러트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중간 어떻게 그거 이렇게 해서 절대 못해 이렇게 히든미션 해야 돼? 잠깐 얘들아 일단 힌트를 하나 얻었으니까 노래를 부르자 그래 잠깐 포기하고 이거 포기하자 이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냥 버렸어 이 캔을 찬스
서비스 이거 어디 나온 거야? 어디 비셔 나온 거야? 저 바닥에 바닥에 써져 있어. 아 괜히 배만 찼네. 아야야 저 테이프 때문에 지금 테이프 제대로 해서 그거 밑에. 어 그래. 그러면은 지금 이쪽 팀에서 이렇게 한번 100점 얻었으니까. 야 지금 세 개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네. 야 세 개만 올리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세 개만 올리면 되잖아 지금. 잠깐만. 야 우선 하나만 조심해, 올려봐. 조심해 다. 승관아 잠깐 움직이지 마. 발 조심해. 발 조심해 발. 띄고 붙여. 띄고 붙여 저기. 그것 때문에 안 될 거 이게 여기 다 마셔도 건데. 아 무거운 게 위로 가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어 어쩌면 저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야 세워봐 또. 그래. 저거는 왜 저렇게? 저 바로 뭐지? 위 아래로 대박이야. 민규. 잠깐만. 형이 드디어. 와. 쌍. 그 소리도 미쳐. 4, 5, 6, 7, 8. 오늘 기적이 통한다. 씨야! 씨야! 뭐야 이거? 신영사 한번 찍으라고. 뭐야? 또 누르고 이게 뭔데? 이 노래 뭔데요? 7, 5, 1, 9. 야 패스워드 패스워드 7519라고. 7519. 와 소름 소름. 7519. 열렸다. 빨리 꺼내봐. 뭐야? 기대된다 이제. 뭐야? 재밌다. 카메라랑 같이 있는. 아. 야 재밌다. 아. 누나 왔다. 내 자리세. 아! 야 그거 내 자리수가 있어. 내 자리수가 있어? 많아. 내 자리수 아는 노래 많아 아까 보니까. 근데 약간. 내가 보기에는 아는 노래 부르는 것도 중요한데 즐기는 게 중요해. 그래 그냥. 내 자리수 막칠까? 어 그럼 내 자리수 우리 막히는 게 재밌어. 막해. 근데 저 진짜 진심으로 여섯 도 100점 가면 집 갑니다 진짜. 우리 마이크를 불래? 어. 잠깐만 100점 가서 한번 갈게요. 오케이 호시. 우리 마이크를. 아 배만 찼어. 아 얘네 불안해. 또 100점 맞을 것 같아. 현실입니다. 자신감 있게 불러줘 민규. 100점 듀오. 야 너네들에게 맡긴다. 아! 나를 두고서 너만 혼자서 떠나가지 마. 나만 혼자서 온 세상을 한번 세상에 어찌 살라고 어찌 살라고 혼자가 96점 69점. 몇 점이었어? 69. 69점. 아. 96점. 아니 뭐 그쪽팀에서 그냥 랜덤으로 한번 해봐 치고. 그래. 그러면 GH 랜덤으로 해서 여기 88 이번에 원하는 거 불러보고 88 한번 불러. 오케이 DA 888. 오페라. 오페라. 오페라 이거 아니야? 오페라. 오페라. 잠깐만. 얘 알 리 없잖아. 어 설명. 오페라. 영화 할 수 있어. 에? 그 목소리 들고 싶어. 오페라? 갔었네. 뭐야? 오케이. 가만히 많이.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불러. 잘했어. 좋아. 아, 우리는 뭐 그냥 프리스타일로 가려고. 그래, 우리 프리스타일로 가자. 그게 더 높게 나오는 거. 맞아요. 정환이 이거 가자. 한 파트씩 나눠 부르자. 그래. 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자, 우리 정환이 형이랑 한 파트씩. 아니 내가 우리 아들 내미랑 같이 왔지 말이야. 지리산으로 가오니까 백이숙제 주리가 수양산으로 가오니까 아따 이거 뭐야 빙하고수까지 알려주라는 소리 말고 빙하고수까지 알려주라는 소리 말고 갑자기 비트 조용해지면서 동현이 랩하면서 들어가는데 속사포 대박이었어. 오! 나처럼 어? 아니야 아니야 쉐이프인 거 아니야? 그 다른 거 이거 안 나와 이게 마이크 적어서 마이크 적어 마이크 신선 선배님 노래야. 헤이 뭐야 이거? 어? 헤이 헤이 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잘 어울린다는데 기다리란 너의 말에 좋다. 빨리 전화 그 뭐냐 형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섯 자릿수를 빨리 찾았네요. 우리가 그 최근 노래를 빨리 할 수 있어. 왜냐면 내 자릿수가 다 옛날 노래야. 우리 저거 빨리 하자. 승관이가 쌩쌩이 하고 아 아쉬워 보이는데. 좋아 좋아 너무 좋았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야 나 이 단계 다 할 수 있잖아. 어 둘 하나 둘 셋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있어. 원래 허리까지 오면 돼. 와 이것도 다 우리 팀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와! 와! 아, 이건 그냥 박수 쳐주는 거 같나 봐. 아, 박수만 받는 거야? 맞아, 박수만 받았어. 그러니까 저 네 개 중에 빨리 한 개를 제대로 해야 돼. 재기차기 해보자, 재기차기. 아, 박수만 받는 거야. 대박이다, 박수만 받는 거야. 재기차기 20번이야, 한 번에. 야, 쓰레기통 어딨지? 야 호시 세 개야. 세 개 이상 세 개. 너 몇 개야? 오. 야, 해봐. 내가 한번 해볼게. 아 우리 정책이가 왔어. 하. 삼성동 갈치발리지. 아 고맙다. 제인이 진짜 못하거든. 삼성동 갈치발스. 오 오늘 온 사람 발 저기로 저기로 보여. 이게 안 돼? 형 20개 한번 해봐.
아니 전략을 바꿔서 저거 어, 뭐야?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아홉 야 안 됐어 안 됐어 아, 형 되게 양심적이다. 하나, 둘, 셋, 넷. 야, 배경을 알았어, 배경은? 그럼 우정이 할 수 있어. 우정, 우정, 헤드볼. 몇 개 하면 돼? 20개. 도전! 어.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우리 작업실에 이게 있어요. 우재 한 번만 우리 끝까지 한번 더 해보면 안 돼요? 뭐? 야, 뭐, 이거? 안 되겠어? 뭔 말이야? 뭐? 이거? 됐어? 아, 됐는데. 됐는데. 뭐 성공했어? 성공했어. 뭐야? 아, 미안 노래 성공하고 있었어. 어, 야, 이번. 어, 16, 1698 나 이거. 좋았어, 좋았어. 이제 5자리 갈 수 있는 거. 됐다. 열렸어. 뭐야? 어, 다섯 글자다. 다섯 글자다. 다 제발 다섯. 다섯 자리! 와! 자, 도겸이 형이랑 수업 바로 갈게요! 오케이! 아, 나라 승마. 아! 야, 이게 지금 100점 안 넘은 이상한 거 알지? 야, 나 미안하다! 올 것이 왔다! 아, 풀로 불러드리고 싶네! 기억! 아. Ladies and gentlemen! They call us Blue Sock Soul! Let's go! 뭘 좀 아는 놈들이 뭘 좀 알려주려 해 이게 뭔가 싶을 걸 보여주세요! 귀신 걱정 가득 차 세상 살이 걷어 차 걷어 차 걷어 차차차차 내 스타로 나 팔로 거기 두 줄로 가노 힘 많은 다 알아 손을 뻗어서 하루 하루 힘들면 내일 얘기를 해 다 말해 다음에 하루에 한번 살아 인생 멋지게 살자 숨기지 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도 바로 뜨고 우리 지켜보면 돼 한다면 하는 놈 그게 나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줄도 알아 같이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것도 시작해 거침없이 나 건너가지게 거침없이 나 달려가지게 1절 아니야? 고개를 들어봐 하늘은 바란대 마음을 내려놔 좀 더 피워봐 세상에 그게 뭐야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뭐야 너 뭐 그게 나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줄도 목이 좋았으면 아. 야 근데 이게 히든 아이템이면 뭐 이거밖에 없을까? 뭐? 아, 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 저 하나가 어 아직 남았어 약간 돌아다녀 보자 뭔가 막 또 치워보고 어, 있지 않을까? 찾아보자 그러면 우리 사이에서 안 봤어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인 세븐틴 오늘도 행복하세요.